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터치포굿은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2008년부터 버려지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매력들을 찾아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는 버려진 자원에서 가치를 찾아내서 제품을 만드는 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버려진 것들의 디자인을 더해서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형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예 버리지 않도록 습관을 만드는 일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 환경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 팀들을 돕는 인큐베이팅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같이 창업한 회사인데요. 몇 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제가 제 손으로 만든 현수막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들이 이렇게 짧게 쓰고 나서 어디로 가나 고민하다 보니까 계속 버려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돼서, 그럼 여기에 좀 디자인이나 가치들을 넣어서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수막과 광고판으로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이라든지 뭐 필통 같은 것들을 제작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들을 수거해서 그 소재의 특성에 맞게 리빙 제품이라든지 또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을 이용해서 원단들을 고품질로 만들어내는 기술들도 발달했는데요. 저희는 그 원단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러스트들을 입혀서 스카프라든지 또 기후위기 동물들을 나타내는 담요나 어떤 동물 인형들의 시리즈를 만드는 일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아, 그 제품은 어떻겠구나, 이 제품의 특징은 이렇겠구나 라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업사이클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용 낙하산으로 제품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보통 온라인에서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낙하산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즉각적으로 그럼 저 가방은 굉장히 가볍고 튼튼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했었잖아요. 저는 딱 그 뉴스를 보면서 나는 평창올림픽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업사이클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이제 작은 회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 평창올림픽의 쓰레기에 닿는 데까지 여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되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평창올림픽의 성화대를 해체한 목재를 가지고 램프를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그 평창올림픽 기념관의 공식 굿즈로 판매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진짜 올림픽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만든 제품이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쓰레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는데요. 엔터테인먼트가 뭔가 원석에 가까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매력들을 찾아내서 되게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에서 쓰레기의 가치와 매력들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기꺼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쓰레기 엔터테인먼트라는 목표를 최근에 세웠습니다.